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캔슬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 바로 흡연으로 인한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영양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이 연구에 사용된 제품 역시도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양소는 항암뿐 아니라 항산화, 항균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어서 꼭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퍼라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영양소에 대한 것뿐 아니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설포라판. 야, 용어가 좀 낯설죠. 이 브로콜리를 떠오르시면 참 쉬운데, 브로콜리 자체에는요, 이 설포라판의 전구물질이죠.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그리고 그것을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흡연자에게 설포라판이 벤젠이나 알데하이드, 다환족 방향 탄화수소 등 이 발암물질을 해독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몸의 신호체계인 NRF2를 활성화시켜 쟤네 항산화 작용을 증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설포라판을 설치하게 되면 담배뿐 아니라 대기나 환경오염에 의한 발암물질 해독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될까? 브로콜리 새싹에 설포라판을 만들어주는 이 미로시나제 효소, 이 녀석은 채소 세포벽이 파괴될 때 나옵니다. 즉, 아작아작 씹어야 효소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또는 열을 가해서 이 세포벽을 좀 파괴시켜줘야 잘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미로시나제는 열에 의해 금방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살짝만 대체라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채소로 설포라판을 섭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좀 해독하고 싶어 설포라판을 좀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추출물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에서도 물론 이 설포라판 추출물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바로 아부마콜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브로콜리에 설포라판 자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구물질인 이 글루코라판인 성분과 그것을 또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효소죠, 미로시나제가 조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요, 한정당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mm 정도의 설포라판이 생성된다라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이것을 최소 4점까지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제품인 만큼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요, 저는 전체적인 해독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오히려 이 제품보다는요, 퓨어사의 NRF2 디톡스라는 제품의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보면 설포라판이 NRF2를 활성화시켜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그리고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NRF2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설포라판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레스페라트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신호체계는 몸에서 항산화 성분이죠, 이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게 되죠. 제가 퓨어사의 구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성분표를 좀 보시면요, 1mg의 설포라판이 함유된 브로콜리 추출물뿐 아니라 거기에 글루타치온 자체도 들어가 있고요, 레스페라트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 그대로요, NRF2를 타겟으로 해독과 항산화에 초점을 맞춰놓은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흡연자나 체내 환경오염 물질을 해독하는 데 딱 맞는 제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품 회사인 퓨어사 역시도요, 미국에서는 신뢰 있는 회사로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꼭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해독과 항산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흡연자의 해독 영양소로서 이 설포라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담배를 피면서 나는 설포라판을 먹었으니까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암 예방, 금연이라는 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